네, 플로르 에센스인데 색감 너무 예쁘네요. 네, 아주 화사한 파스텔톤 네, 살구빛이 나옵니다. 네, 플로르 에센스이고요. 여기는 또이 아이도 목대 보세요. 네, 에오니움 속 아인데 여기 긴 롱분 냥이 화분에 심어놨습니다. 너무 예뻐요. 옆에 있는 아이는 궁기라는 아이입니다. 궁기. 그리고 이 아이는 네, 에오니움 속 네, 금 같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네, 캐시미어 철화입니다. 요거 2만 원이에요. 수영도 예쁘고 네. 네, 아주 네, 캐시미어 철화 2만 원이고요. 여기는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기 3만 원 적혀 있습니다. 3만 원 적혀 있고요. 이 아이 보세요. 백봉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에스메랄다. 네. 거기 또 아주 큰 아이, 백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아이는 네, 파피스 로즈 철화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주 활발하게 네, 생기를 일으키고 있는 네, 철화 종류, 에오니움 속 철화인데요. 굉장히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는 은파금의 은파금금입니다. 색감 예쁘죠? 요 아이도. 네. 요렇게. 두드리 종류도 있고, 이 아이 보세요. 방울복랑인데 정말 네, 포도 같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네, 정말 포도 같고요. 네, 두드리 종류도 이제 잠을 들어가야 되겠죠? 웅동자 금도 있습니다. 여기는 네, 화이트 그린이가 정말 짱짱해요. 네, 목대도 굉장히 굵고 예쁩니다. 네, 여기 도로가 금방이라서 정말 좀 시끄럽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특이한 아이, 요런 아이도 있고요. 네, 요 아이는 수연입니다. 색감 예쁘죠? 네, 요렇게 너무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 지역이 부산이죠. 네, 두구동에 위치해 있는 다육들의 향연으로 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예쁜 색감 예쁜 아이들, 묵은둥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명암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다육들의 향연 전화번호 010-3616-1837로 네, 문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소 한번 불러드릴게요. 부산시 검정구 중앙대로 2400번지입니다. 네, 부산이시거나 아니면 근교에 계시는 분들은 방문하셔서 예쁜 다육 아가들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랄게요. 지금부터 또 네, 다양한 아이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색감 예쁜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냥 제가 보이는 대로 무작위로 한번 특이하거나 예쁜 아이들 한번 찍어볼게요. 요 아이는 제가 보니까 콩기마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롱기마마인지 콩기마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해서 지금 요거 아프리카 식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가격은 12만 원입니다. 제가 처음 보니까 이렇게 한번 찍어봤어요. 조금 중앙에 있어서 그냥 손은 안 닿습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요런 슈퍼클론 굉장히 예쁜데요. 네, 요거 10만 원씩입니다. 상당히 네, 짱짱하게 잘 굳혀진 아이인데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한 아이가 더 있습니다. 이 아이는 네, 10만 원입니다. 네, 예쁘죠? 이거 얼굴도 굉장히 예뻐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이가 주성 도감 마리아. 네, 16만 원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뻗어드릴게요. 예쁘죠?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이 아이가 환엽 지젤이라는 아이입니다. 네, 가격은 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환엽 지젤. 지젤은 아는데 또 환엽은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가 네, 원종 에보니 시리우스라고 합니다. 조금 네, 약간의 입장이 아주 긴데요. 네, 요 아이가 6만 원이라고 합니다. 원종 에보니 시리우스 6만 원입니다. 네, 플레임이란 아이 요 아이도 네, 아주 색감이 예쁘게 짱짱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격은 6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슈퍼클론이 한 아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볼게요. 네, 요 아이는 레드 마리아 적혀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요. 요 아이는 레드 마리아 3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 레드 에보니하고 정말 닮았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네, 옆에는 자구 달고 있는 아이. 네, 화엽이 많이 져가 있죠. 이렇게 천천히 가볼게요. 네, 멜로 옐로 2만 원입니다. 멜로 옐로 2만 원 군생이고요. 브래들리 요 2만 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찬찬히 한번 가보고요. 이 아이는 핑크 크리스탈. 네, 가격이 잘 꽂혀진 아이인데 2만원 되어 있고요. 아, 룬데리 철화도 있습니다. 룬데리 철화, 네, 만원이고요. 또 요런 아이들, 토스카넬리가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이 아이 굉장히 이쁘네요. 이 아이는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너무 얼굴이 예쁘죠. 그리고 여기는 요 분생인데요. 안젤라라는 아이인데 철화에서 네 요거 풀린 것 같기도 해요. 철학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가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색감도 굉장히 맑고 예쁘고요. 보기에도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네, 짱짱하게 꽂혀진 아이인데 주피트. 네, 요거 14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 아이도 주피트예요. 이 아이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피트. 근데 정말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링고스타하고 굉장히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알스톤이 네, 백화 요거. 아, 정말 네, 500원 동전 만한 크기입니다. 14만원이에요 네, 요 아이는 네, 꽃대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는데요. 연지라는 아이입니다. 8만원이에요 연지 8만원.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는 네, 마디바. 요 아이가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릴리시나 금이 요거, 금이 아니라 릴리시나 변이가 요 마디바라고 합니다. 요 풀기가 성체가 3년 정도 돼야 요렇게 풀기가 많이 나온대요. 요 아이 마디바 5만원입니다. 예쁘네요. 그리고 레드 드래곤이라는 아이입니다. 조금 달구어져야 되는데요. 네, 14만원 되어 있습니다. 14만원요. 그리고 또 천천히 그냥 편하게 가볼게요. 이렇게 국민이들도 있고요. 턱시판 이 아이 한번 보고 갈까요? 오, 죄송합니다. 옆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시끄럽게 들려요. 턱시판 이 아이 3만원인데요. 괜찮죠? 그리고 이 아이가 로제스타라는 아이입니다. 되게 예쁜데 가격은 10만원이에요. 네, 사이즈 네, 한 10cm 넘어요. 네, 한 3cm 나올 것 같습니다. 로제스타 10만원이고요. 요 아이는 네, 먼디 스페셜입니다. 6만원이에요 자구를 양쪽에 두 개씩 달고 있습니다. 먼디 스페셜. 네, 요 아이가 요 에스메랄다. 네, 에스메랄다. 네, 금인가 봅니다. 에스메랄다 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 그냥 한 번씩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창종류 아이들 네,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요 키핑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예쁘죠. 정말 네, 화분이 굉장히 화려하고 여기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제 휴 화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애플트리 화분, 요런 화분들 있고요. 요런 거는 한 3만 원대 할 것 같아요. 요 아이도 굉장히 예쁜데요. 네, 요거 애플트리에서 들어온 거, 요거 콩분에 가까운 아이, 요렇게 콩분과 소분에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휴 화분이에요. 요거 명품 화분인데요. 요런 화분도 요렇게 네, 정사각형입니다. 이렇게 뒤에도 다대가 있고요. 네, 요거 명품 화분, 휴 화분이고요.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발레를 하는 건가요? 네, 요렇게 되어 있고 직사각형이네요. 요거 화분이 어제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다 나가고 요거 남은 거래요. 요거 남은 것도 지금 판매가 거의 다 된 거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보시는 것도 아주 좋죠. 저는 요런 화분을 아직 하나이는 선물을 받았는데 구매해 보지 못해서 이렇게 그냥 한번 보는 것도 조금 좀 호기심이 네, 발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 휴 화분입니다. 요것도 휴 화분이고요. 이렇게 깜찍한 스타일. 네, 이렇게 깜찍하고 뒤에는 아주 아름다운 숙녀분이 네, 이렇게 있고요. 뒤에도 잠깐 볼까요? 네, 요것도 멋있네요. 이게 작품입니다. 네, 정말 멋있는 작품이죠. 눈을 감고 있는 여자분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네, 커피를 마시는 맞나요? 네, 이렇게
이런 원형 화분입니다. 롱 원형 화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발레하는 모습. 네, 사각입니다. 이 화분이 사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 화분은 네, 미소 화분입니다. 이 화분이 정말 예쁜데 저도 이런 화분 보면 너무 예쁘고 화려하고 사각형이라서 네, 정리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와에다가 아주 멋스럽게 저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셨네요. 네, 키핑 하시는 분들도 화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한번 어머 좋아요. 아메치스 같은데 아 요거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야 아메치스 색감이 환상입니다. 이 아이는 뭐 흑장미인가 블랙퀸인가 본데 요 미소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이야 멋지다 진짜. 요거는 7도인가요? 6도 그리고 요 아이는 두드리 종류를 이렇게 심어 놨는데요. 화분도 정말 예쁘네요. 와, 요 아이 너무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보고요. 마디바 네, N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저기 로스코프도 있고 네, 요 화분도 계속 보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화이트 팜 철화입니다. 네, 달구기 전에는 요 아이가 정말 예쁘게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달구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르니도 이렇게 있습니다. 체르니도 있고 요 아이가 라자가 금입니다. 이렇게 군생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요거 상당해요. 네, 군생이 머리 두수가 한 7, 8도 될 것 같은데 예쁘네요. 그리고 독도 교배종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독도 교배종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리고요. 제가 화분을 지나서 네, 다른 쪽에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네, 키핑 하시는 분들 쪼꼬미 아이들 이야 예쁘죠. 근데 저는 이제 옥상 노지에서 키우다 보니까 요런 화분들이 제 옥상에는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조금 편안한 화분을 쓰는데 이제 그 대리만족을 여기 와서 제가 네, 느낍니다. 또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바로 옆에 다이 신도금이라고 합니다. 요거 신도는 꽃이 참 예쁘다고 했는데 아직 저는 꽃을 못 봤습니다. 요 신도금인데 요거 노란 그 골드 빛감이 아주 예뻐요. 네, 요즘에는 또 색감이 꼭 붉지 않더라도 네, 저렇게 골드 빛감이나 초록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단애의 여왕입니다. 네, 구건이 아주 매력적이고요. 요 단애의 여왕 꽃입니다.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애의 여왕. 네,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는 두드리 종류인데 얼굴이 사두네요. 사두 두드리 종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네, 조금 찬찬히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왕비 내신금도 있고요. 이 아이는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금 종류 아이인데 예쁘네요. 치와와 금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네, 사두로 된 슈퍼클론 같습니다. 예쁘다. 제가 또 매대 쪽으로 제가 이렇게 또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는 창 종류가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올 때마다 좋아요. 불새 철화입니다. 예쁘죠. 여기 슈퍼클론도 보이고 이렇게 너무 짱짱하게 잘 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들. 그리고 대품들 이렇게 또 있고 옆으로 이제 가볼게요. 트럼펫 핑키 요 아이 2만원입니다. 네, 자국 굉장히 많아요. 트럼펫 핑키 2만원이고요. 요 아이 한번 볼까요? 요 아이가 네, 케미솔이란 아이입니다. 케미솔 색감도 예쁘게 물들이 들어가는 아이인 것 같은데요. 케미솔 3만원입니다. 사이즈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요 아이 첼로 네, 요 아이 피멍으로 물이 드는 아주 예쁜 아이인데 네, 4만원입니다. 첼로. 그리고 요 아이는 네, 실큐 되어 있습니다. 실큐 물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요. 네, 가격은 네, 2만원인가 그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손 사이즈 나옵니다.
와이는 네 그거예요. 저기 생얼과 네 같이 있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쁘죠 이런 아이들. 그리고 팡파레 금, 네 목대 있는 아이 3만 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마가렛 금입니다. 마가렛 금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임브리카타 금, 네 5만 원입니다. 삼두입니다. 여기 분채 심어진 아이들은 분채 판매된다고 합니다. 요 아이는 펌킨 같은데. 네, 이렇게 철화하고 네, 방울복랑금 있습니다. 아, 요거는 네, 에오니움 속 철화입니다. 요즘에 에오니움 속 철화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뭘까요? 아, 요 아이 레드 크라우스. 네. 너무 예뻐요. 예쁜데 네, 색감도 아주 네, 흑장미 색으로 아주 예쁜데 8만 원입니다. 괜찮죠, 요 아이? 레드 크라우스, 네, 8만 원입니다. 저기 또 롱기시마도 보이고요. 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요런 쪼꼬미 아이들은 비치볼이란 아이입니다. 만 원이네요. 아, 요 아이. 네, 색감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혹시 정말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예쁜 아이들 있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면 네 문의하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냥 외두로 된 롱기시마 네 요거 2만 원이에요. 그리고 삼두로 된 아이는 6만 원입니다. 여기는 12만 원이네요. 요 아이는 주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종 롱기시마 주성 거 12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슈크림이란 아이가 있네요. 슈크림 요 아이는 네 3만 원입니다. 오 몸값이 조금 나가네요. 요 아이는 보카사나 네, 10만 원입니다. 보카사나 10만 원.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요 아이는 헤레이 레드볼이란 아이입니다. 네, 5만 원이에요. 헤레이 레드볼. 아, 요거 요즘에 러블리 로즈가 인기가 굉장하죠. 네, 러블리 로즈도 이렇게 있고요. 요거 미소 신발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또 여기는 또 외두로 된 아이 링고스타도 보이고요. 요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가 이름표를 한번 꺼내볼게요. 아, 몸값이 나가네요. 뮤벨 마니아 팩토니 피에라 되어 있습니다. 14만 원. 어려워요 이름이. 요 아이는 환엽 하리노사 3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찬찬히 네 루비 틴트 요런 아이들은 3천 원이고요. 그리고 챌린저 스토리 만원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색감 예쁜 아이들, 저기 호피 복랑도 보이고요. 에스메랄다도 보입니다. 이렇게 또 한번 지나가 볼게요. 마디바 요거 3만 원이에요. 네. 쌍두입니다. 쌍두. 마디바 3만 원이고요. 마케베니아 금 요거 2만 원입니다. 네. 마케베니아 금 되어 있고요. 아, 아우렌시스. 요 아이 빨갛게 물들어가 있는 아우렌시스. 네, 5,000원입니다. 아우렌시스. 저기는 네, 아랑페즈 대가 있는데요. 이두로 된 아이인데 2만 원입니다. 아랑페즈. 네. 아우, 저기 무지개 비욘세. 무지개 비욘세가 예쁜데 네, 3만 원이에요. 네, 요거. 얼굴이 굉장히 크고 좋아요. 네. 루돌프 네 2만 원입니다. 루돌프도 보이고요. 요 아이가 네 클라바타라는 아이입니다. 14,000원인데 빨갛게 물이 들어가 있네요. 클라바타 14,000원이에요. 네, 조비바바 네 바이솔 종류 같은데요. 만 원입니다. 조비바바 만 원이고요. 네, 머리에 예쁜 화관을 아주 너무 예쁘죠. 색감이 꽃이 정말 예쁜데요. 슈도 네 페르벨라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이 16,000원인데요. 너무 예뻐요. 제가 보고 순간 깜찍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아이가 있네요. 네, 발렌타인이라는 에오니움 속 아이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네, 가격이 2만 원입니다. 이렇게 얼굴 두수도 12가 되죠. 대충 발렌타인 2만 원입니다. 제손 크기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는 카시오 적금인데요. 요 아이 데리고 올 때는 정말 그냥 초록했는데 지금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2만 원입니다. 카시오 적금 2만 원이에요.
네, 레몬 로즈 네, 6,000원입니다. 색감 예쁘게 네, 4도인데요. 가격도 괜찮고 색감도 이게 한 5도가 5도네요. 한도가 더 있습니다. 6,000원이에요. 네, 요렇게 있고요. 여기는 네, 화이트 그린이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 놨는데요. 네. 요거는 화분이 있는 거는 분채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네, 3만원 되어 있습니다. 분채 3만원인 것 같습니다. 네, 수린장은 꽃이 정말 예쁜 것 같은데요. 카니발 2만원입니다. 네, 카니발 2만원이고요. 여기 폴덴시스. 네, 요거 아주 짱짱한데 26,000원입니다. 사이즈 요래요. 26,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안젤라 2만원입니다. 안젤라 2만원이고요. 여기는 레드플럼 2만원입니다. 레드플럼. 그리고 블랙킨 군생 26,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버클리금이 보이는데요. 조금 작은 아이입니다. 네, 2만원씩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천금 네, 4두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가격 볼게요. 네, 24,000원입니다. 기천금 24,000원이고요. 또 이렇게 쉘부르란 아이입니다. 쉘부르 6만원대가 있습니다. 네, 하엽제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이 아이 색감이 너무 예쁘죠. 네, 칫솔송금입니다. 이 아이 네, 5만원입니다. 칫솔송금 5만원이고요. 이 아이가 네, 샴록이란 아이입니다. 샴록. 네, 가격은 4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큰 사이즈 아니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네, 롱기시마. 이 아이 철화로 되어 있는 아이 10만원이네요. 네, 몸값이 조금 나갑니다. 네,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가 있는 피치스 앵크림. 네, 이 아이가 6만원입니다. 부가티. 이 아이 색감이 정말 예쁜데 네, 3만원입니다. 부가티 3만원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스타 철화입니다. 제스타 철화가 네, 5만원입니다. 네, 사이즈 요렇고요. 5만원. 그리고 한 아이가 더 있습니다. 여기도 제스타 철화 5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로라 클론. 이건 가격이 조금 나가네요. 확실히. 메리퀸도 있습니다. 메리퀸. 네, 이 아이는 크라시언 라이언 철화 네, 만원입니다. 이렇게 목대를 쭉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영 잘 잡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네, 클라바타 네, 3,000원 대가 있는 옆에 스프링 엔젤 금이라고 합니다. 네, 가격은 2만원입니다. 네, 아주 보랏빛으로 굉장히 예쁜데요. 네, 스프링 엔젤 금 2만원입니다.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굉장히 금기인데 특이하네요. 흑장미. 요 아이는 2만원입니다. 흑장미. 그리고 여기는 러블리 로즈가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네, 러블리 로즈가 정말 성장도 잘하고 아주 잘 크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춥스 요 아이는 네, 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브레이브 네, 8,000원입니다. 그리고 모이칸 8,000원이고요. 파랑새 네, 6,000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파랑새. 그리고 여기는 마디바가 네, 요거 2,000원에 마디바가 3 죄송합니다. 3만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이보리 네, 8만원이고요. 요 아이는 뭐죠? 비치 후리데 24,000원입니다. 철화로 되어 있어요. 비치 후리데. 그리고 요 아이는 네, NCO 철화 네, 4만원이고요. 이렇게 멕시코 로즈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레인스타 2만원이고요. 네, 후레뇨 굉장히 네, 4두로 되어 있는데 몸값이 착합니다. 2만원이에요. 오, 너무 괜찮은데요. 이렇게 아이들, 다양한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레몬로즈 금도 저기 있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한 번씩 그냥 보여드리고 네,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네, 비춰만 드려도 또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주문을 하더라고요. 슈가 베이비 네, 8만원입니다. 슈가 베이비 8만원이고요. 퍼플라이트 8,000원입니다. 퍼플라이트 8,000원. 일본 아르바라는 아이입니다. 6,000원이에요. 일본 아르바 6,000원이고 이 아이는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 번씩 네, 이렇게 큐베센스 네, 8,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러우도 네, 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러우 철화네요. 러우 철화 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뭐 레온 라이트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오셔서 또 구경하시고요. 굉장히 대품도 여기는 멋있는 아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기 앙팡검도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저 앙팡검 너무 예쁘네요. 네, 이렇게 오셔서 다양한 아이들 한번 구경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미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